백전백승 천기대여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어요 그러지 않아요? 음. 네. 일반 불법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드리고자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보면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우리 백전백승 시간의 현재 그러면 이왕이면 백전백승 시간을 통해서 연등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고, 그러면 등불을 밝히는 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특별 법문을 해드리고자 해서 오늘 나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뭐 초파일 되면 연등만 달면 다 복이 오는 줄 알고 엄청 달아요. 근데 그 불자님이 나한테도 오지만 다른 절에도 간단 말이요. 그러면 다른 절에서 연등접수를 했는데요, 스님. 그러면 뭐라 그래? 나 아, 등은 세 군데 달아야 돼야.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달고 가 그냥가? 어, 그냥가. 그렇게 해서 세 군데 달아야 복이 온다는 얘기가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이? 그러면 과연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들? 오늘 한번 배워보자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등이다라고 하면 등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 이미 달마선관법에서 배웠어 어, 등 밝히는 법, 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개송 하나 읽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자 청각심야 각지명요 유지위등요 증재계행 희비천유재명달여등광상현시각등소파일체무명지암이일아나 등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음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등 음. 여러분들 등을 왜 달아요? 음. 복 받고 소원성취하고 원하는 거 이루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그러면 등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그 뜻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나릴다로를 많이 쓰는데 이런 뭘 뜻하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을 나타내요. 해를 나타내지요. 그래서 광명편조라고 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의 진리의 위협력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진리 자체를 의인화해서 법신불인 비로자나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이름이 광명변조야 그래서 해는 부처님의 법을 뜻하고 달은 뭘 뜻하느냐 바로 그 진리를 보고 깨우친 내 마음 청정한 달과 같이 환한 마음 이것을 바로 어, 심이라 그래서 동방약사의 협시보살이 누구예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일광은 진리를 나타내고 월광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등은 뭘 나타낼까요? 등은 바로 마음을 나타내는데 어떤 마음? 등과 같이 밝은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 깨달은 마음을 나타내는. 그럼 여러분들 등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복 달라고 해서 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와 같이 부처님의 진리처럼 광명변조하게 대단하게 비추지 못하지만 나는 조그만 등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깨쳐서 주변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는 게요. 복 오라고 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명량을 등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모든 계행을 증장하는 기름을 보충을 해서 지혜를 밝게 통달함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니라. 항상 이와 같은 깨달음의 등을 밝혀서 일제 무명의 어리석은 이들의 어둠을 깨뜨리고 지혜를 밝히하느라. 내가 등을 다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와 내 주변 내 가족들이 뭐 항상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하게 했다는 뜻으로 등을 는 거예요. 그러면 연등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냐? 부처님 당시에 아자타사투왕이 있었어요. 아자타사투왕이 누구지요? 빈비사라왕의 아들이어요. 빈비사라왕의 아들인데 아자타사투 태자였을 때. 그 유명한 어, 대바다다가 부처님한테 해를 입히고자 빈비사라 왕이 굉장히 어, 강대국의 왕이었죠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그 태자를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문물을 가르치면서 스승으로 입적을 해가지고 결국 아자타 사투를 꼬셔서 빈비사라 왕을 옥에 가둔단 말이죠 일곱 겹의 옥에 가두고 그래서 먹이, 먹을 음식을 안 주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요 어, 목욕을 하고 목욕에다 성밀 꿀 이런 걸 바르고 들어가서 남편인 빈비사라왕에게 자기를 핥아 먹게 하고 생명을 부지해 나갔는데 결국 그것마저 발각이 되자 그 어머니를 문밖을 지나가질 못하게 하고 일곱 겹의 감옥에 가둬놓게 되죠. 그랬을 때그 어머니는 또 그와 같이 강한 나라 코살라국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마가다국의 시지모아가지고 빈비사라왕의 아내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자타사투테자 그런데 데바달다가 아자타사투 태자를 꼬셔서 너 태어났을 때 너를 죽이려고 했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태어나는 동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 이게 이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얻고자 빈비사라 왕이 가진 애를 썼는데 한 예언가가 지금 어느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사가 돌아가시면 다시 환생을 해서 태어나는 게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도사를 갖다가 빨리 죽이면 빨리 태어나겠다 싶어서 그 도사를 죽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또 예언가가 뭐라고 했느냐?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를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밀어서 떨어뜨리는데 밑에 칼을 하나 갖다 놓고 떨어뜨렸을 때 만약에 죽으면 할수 없고. 살아나면 키우자라고 해서 뚝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돼요? 손가락만 하나 다쳤어요. 그래서 키웠는데, 그 비밀을 대바달다가 알아가지고 아자타 사투테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결국 아버지를 가두게 되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도 가만히 두지 않지요. 코살라국도 어머니 나라 국주변의 그 국에서. 정말 이건 아버지를 죽인 태자다 라고 하면 인정을 안할 거고 쳐들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빔사라 왕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라고 하는 소리는 밖에 안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때 아자타 사투 태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얻었는데 아버지를 오게 가두고 자기가 이제 왕좌에 올랐어요 그런데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고양이를 키워요.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키우는데 고양이가 밥을 안 먹으면 자기도 밥을 안 먹고 고양이가 병에 걸리니까 자기도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자타사태자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놈은 뭐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했더니 빈비사라 왕 아내가 너는 어려서 더 했다. 네가 어려서 생손을 알았는데 생손을 알아본 사람알 거야. 나도 생손을 알아가지고 잠을 며칠 못 잤어. 이게 곰느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네가 잠못 들까 봐이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이러면 잠이 들었는데 입에서 또 뛰면 뭐예요? 또 깨서 찡찡거리니까 삼일 밤낮을 이 고름을 아버지가 빨아먹으면서 너를 키우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에 아자타 대자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당장에 아버지를 풀어주게 하려고 신하들을 불러 막 북을 치지요 급한 일 생겼을 때 그래서 불러가지고 당장 아버지를 풀어 조라라고 했는데 뛰어가는 사이 아버지가 아,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벽에다 머리를 붙여서 자살을 해.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관무량숙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여건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온몸에 악창이 돋아 가지고 견디지를 못했었어요. 이 악창이 돋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질병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서 온다라고 했어. 그래서 84%가 마음에 생기는 병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몸을 잘못 다스서 온다라고 해서 84%가 선생업병, 뭐 음, 현세실조병, 전생업병에서 내 마음이 엄력으로 해서 온다라고 했어. 우리가 불설삼세 인과견에 질병을 놓고 봐도 어떻게 돼요? 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오는 거야. 사람들을 안몰려고 하면 관절염이 생기고 위사람병, 두통이 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심장병이 오고 꽁하는 마음 이 생기 위장병이 오고 삼생병까지 나오잖아요. 병의 일치도 그와 같이 마음이 산란하다 보니까 악창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것을 부처님께 나아가서 참회를 하지요.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제 병님 고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뭐예요? 어. 그러면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해요. 물론, 부처님도 빈비사라왕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는데, 자, 세계적으로 가장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를 제일 먼저 포기한 사람이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 바로, 어, 그러니까 그 영축산, 영축산에서 어빈비사라왕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법문을 했고 목련을 시켜서 전해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도소 교화 운동을 최초로 한 분이 부처님이 그런 거 생각하면 아들을 사실은 고쳐주기가 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고쳐줘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다루는 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자타사투왕이 이러지 말고 부처님 직접 저한테 평화오셔서 법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거의 매일을 아자타사토 왕 궁궐에 찾아가서 법문을 해줘요 그때의 부처님이 아 이제 어느 정도 병이 났으니까 난 이제 고만 와야 되겠소 하면서 어디로 가시려고 했냐면 기원정사로 가시려고 했어요 기원정사로 떠난다고 라 하니까 아자타사토 왕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자기도 어떻게 했었는지 불법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갖고두세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도 불법을 끼워치겠나이다라고 해. 그때에 예, 기바라고 하는 제자 아, 신하한테 물어요 아자타다 중앙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기원장사로 가신다라고 하는데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마가다국에서 코살라국까지 거리는 걸어서 한7 일이 걸리는 거리여요. 그리고 코살라국에서 어, 샤카족이 코살라국에다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루 반나절이나 이틀 걸리면 걸어서 도착하는 거리야 근데 7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양쪽에다가 아자타사투 왕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을 배워서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틀을 전하기 위해서 등을 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바로 아자타 사토왕이 코살라구까지, 마가다구에서 코살라까지 걸어서 일주일 정도 갈수 있는 거리 양쪽으로 전부 등을 다 밝혔어요. 이게 바로 연등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등을 밝히게 됐어요. 그때 또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경전에서 간혹 들었을 거예요. 바로 빈자 1등이라고 하는 거. 빈자 1등. 이때의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께 자기도 공양을 하나 올렸으면 좋겠는데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이미 등단을 하고 뭐예요 전부 기름이고 뭐고 다 갖다 써서 그리고 자기에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루 뭐 동양에서 하루 먹고 살기 급한 그런 여건인데 자기도 부처님께 고,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반나절을 구어를하러 다녀요 구어를하러 다니면서 생긴 돈을 간신히 가지고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자기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기름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거 두 배를 가져와야 기본 기름을 파는데 좋은 곳에 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두배 정도 되는 기름을 드릴 테니까 공양을 올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난타가 지극정성으로 바로 공양을 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등을 켜게 돼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아자타사 두 왕이 켰던 등들은 그때는 다 기름에다가 등을 켰던 시대니까 꺼지는데 오히려 기름이 엄청 많이 어, 담아놓고 불을 켰는데도 꺼져가는데 유일하게 꺼지지 않는 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난타라고 하는 보살이 켰던 등이 꺼지질 않아요. 근데 아난니 그거를 끌려고 이제 위험할 것 같으니까 끌려고 매번 망설이다가. 혹시 자기가 들락달락하면 부처님이 혹시 방해가 될까봐 주무시는데 몇 번이고 끄려고 하다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지 않아나 그 등불은 끌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켰는데 지극한 정성과 큰 원력을 가지고 밝힌 등불이기 때문에 그 정성이 너무 지극해서 꺼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어, 그 여인이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될 것이리라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난타인이 밖에 있어서 어, 부처님이 들어오라라고 해서 만나죠. 그때 난타가 예를 갖추어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니까. 부처님이 나한테에게 그대가 오는 세상에 아승직업을 지나서 자, 아승직업이다라고 하는 건일 아승직업 일자나에 동그라미 삼십 개 있는 게일 아승직업이라라고 했어. 이것도 겁이야. 실질적으로 어떤 시간이나 역량을 나타내지만 그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뭐요? 공안이지 깨달으면 그 아승직업이 뭐요? 예 찰라가 돼 찰라. 내가 공안이지 깨닫는 시간이 일반 사람들은 아승직업이 걸리는데 깨달음에. 상근기의 사람은 한 찰나의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 그대가 바로 부처가 될 것인데 동광여래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하고 수기를 내려주세요. 난타는 지극정성 감사를 드리면서 출가기를 청해가지고 결국 어, 기원장사의 비군위로 어, 출가를 하게 되죠. 이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리 보잘 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이 담겨 있는 보시나 행위에 대해서는 모요그 가치가 뛰어나다. 또 하나,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힌다는 자기 희생이 담겨 있는 연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초와 향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향 공양이 생긴 거 여러분들 촛불 켜면 복이 오는 줄 알고 향을 키면 재앙이 없어지는 줄 아는 아니어요.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혀요. 지금은 등이 있지만 옛날에 등이 없을 때 봐요. 초는 주변을 밝힌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태워요. 우리가 초를 태우는 이유는 바로 복받기 위해서 태우는 게 아니라 내한몸불살라서내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는 내한몸 불살아서 우리 가족 편안하게 해주겠다. 우리 거사님 같은 경우 는내한몸 불살아서 우리 가족 편안하게 해겠다라고는 근본 뜻이 담겨 있고 향을 사르는 것은 어떻게 돼요? 향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향을 사름으로 인해서 뭐 재앙이 없어지고 그러는줄아는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아침 예불을 할때 오분양례를 해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양. 그건 뭐예요? 향을 사르기 위한 향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 찌들어 있는 내 마음에 찌들어 있는 무명 번뇌를 없애고 무명의 악취가 내는 냄새를 없애고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향기를 내겠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도리라는 개향 또 하지 말라는 짓 안하는 정향 그랬을 때 뭐예요 편안하면은 해향 이랬을 때 내가 늘 안락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해탈향 그 방법을 남한테 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탈지개냥 바로 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무명번뇌를 없애고 인간다운 향기를 내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향기은 재앙이 소멸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바로 등을 밝히는 것은 그런 초향 올리는 것과 같은 뜻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아드킴먼과거에 우리 부처님에 보면은 삼 어, 세불이라고 있어요. 그죠 삼세불 과거 현재 미래불이 있어. 그 과거불이 누구지요? 연등불이라 말이요 현재불, 샤가모니불 미래불은 누구지요? 미래불이요 그럼 연등불의 본래 이름은 무슨 부처예요? 제와갈라불 또는 비파비파신불. 그런데 왜 그를 연등불로 했어요? 당신이 가르친 진리 하나가 연과 같이 퍼뜨리고 퍼뜨리고 퍼뜨려서 온 세계의 진리가 뭐요?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등을 켜는 목적은 뭐예요? 내 진리 하나 깨쳐서 연걸리듯 연등이 퍼져 나가듯 온 진리를 세상에 퍼뜨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각고가 담겨 있는 것이다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작더라도 진리의 산나부러진 마치 연뿌리가 얼기설기 퍼져 나가듯 진리 역시 솔씨가 낭낭 장송이 되는 것과 같이 퍼져 나간다는 뜻으로 연등불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연등을 밝힌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밝히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힌다는 희생과 우리 불교의 근본이냐면 자리타의 자비심이 깃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니. 그래서 부처님께 등불을 올리는 것은요, 결국 부처님의 진리로 인도하겠다, 부처님의 진리로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 등은 자신을 태워서 온 세상을 밝히겠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무화로 돌리거나 여러분들 절을 왜 절이라라고 한다라고 해서요 절하는 곳이라 절이라라고 해 그럼 절을 왜 해요 여러분들 복 달라고 소원성취하려고 나를 없애는 게 절이어요 상대는 무조건 예를 갖춰서 공경하되 나는 철두철미하게 없애는 것. 나를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낮은 자세로 낮추는 것. 이걸 오체 투지라고 그러고, 인도에서는 접촉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 왜 해요? 내가 못 났다라고 생각하면 해요?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해요? 전부들 자기가 잘나서 싸우는 거예요, 잘나서. 아이고, 스님, 우리는 도대체 싸움이 나서 말이 안 통해. 이건 뭐예요? 나는 너무 잘났다고 해요. 이 얘기거든. 잘나서 싸우는 거예요, 잘나서. 소크라테스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그건 한소리고 당신의 좌우명이 뭐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의 좌우명이 나는 모른다예요. 그래서 맨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모른다. 너 자신을 알라. 뭘 물어보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꼭 되묻지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사고관이에요. 나는 몰라. 여러분들도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신랑이 막 뭐라 그러면, 아나 몰라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럼 싸워 안 싸워? 니나 잘하세요. 이거 나 잘하고 있어. 그럼 싸우지. 나 잘나서 싸우는 거야. 바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무화로 돌리거나 자신을 죽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 세상이나 주변을 밝게 비추어서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남기신 열반경에도 나와 있지요. 대열반경에 보면 자득명, 법득명이에요. 나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진리를 깨쳐서 내 스스로를 뭐 등불로 만들어라는 약이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는건 뭐예요? 진리를 뭐예요? 편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연등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이나 원망, 증오, 질투, 근심, 걱정 등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신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자, 사홍서원의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중생? 주변 중생? 나 중생 8만 4천 번뇌가 어디에서 나와요 다? 네. 마음에서 나와. 그래서 부처님이 진리를 배우면 8만 4천 법문으로 바로 뭐예요? 내 번뇌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8만 4천 중생심을 8만 4천 번뇌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등불을 밝히는 거. 이게 바로 자신을 등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깨우쳐서 자신과 주변의 앞길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각거예요. 등을 켜도 이런 생각으로 켜야지 뭐, 복이 올 거라고 막. 아, 비싼 등은 복이 얼마치나 오고 싼 등은 얼마치나 올까요? 또큰 종단에 가서 등은 복이 얼마치나 되고 조그만 총구석에 절간에 가서 다는다고 복이 얼마치나 올까? 그 자체도 전부 뭐예요? 상이야 상, 뻐기 모자라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옷을 명품으로 입어 명품 들고 다니고 모자라는 사람일수록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일수록 뭐요? 떨어진 옷 입고 다녀.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고.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무, 명품으로 다 뒤집어시오. 껍데기 명품으로 마, 만들지 말고 뭘 명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명품으로 만들어야지. 먹고 살기도 이쁜데, 힘든데, 뭘 명품이요, 명품. 자기를 명품으로 만들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명품이 되지. 그럼 이 연등의 세시풍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초파일의 연등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신라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농사와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던 예술제 성격의 연등회 행사로부터 유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연등회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많이. 음.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는 궁중의 팔관회와 함께 민간의 행사로까지 확대된 연등회가 거행됐고 국가적 차원의 성대한 불교식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민간인들은 참석을 못했어요. 귀족들만 했었어요 신라 때는 정월보름에 행해지다가 고려 때 계승되서는 정월, 이월, 보름에 어, 하기도 했어요 고려의종 때 어, 선현이 4월 8일에 처음으로 점등을 했어요 고려 때까지는 정월보름, 이월보름에 했어요 신라 때는 정월보름 에 했고 그래서 정월보름 행사가 바로 그 행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고려 의종 때 와서 선현이 처음으로 4월 초파일날 점등을 했어요. 또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현재 4월 초파일에 연등하는 풍석은 고려 고종 때의 최충헌의 아들이기도 한 최이가 초파일에서 까모니 부처님의 탄신일이기 때문에 연등행사도 이날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궁중에서는 초파일마다 연등을 밝혔고요. 공민왕은 초파일날 직접 연등을 음. 당신이 리 밝혔다라고. 하고. 이때부터 일반 서민층에까지 연등 행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또조선시대 들어와서는요. 초기에 왕실에서 연등회를 베풀기도 했는데 점차 국가적인 행세는 사라졌어요. 왜? 숭유 억불 정책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당나라에서는 폐불 정책이 됐죠. 불교를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47만여 승려들을다 없애고, 4만 8천 개의 사찰을 다 없애고, 중국 그큰 땅덩이에 절두 개만 딱 남겨놓고, 스님들 딱 60명만 남겨놨어요. 기도하고 염불하는 스님 다 없애고, 공부해서 가르침을 주는 스님만 딱 60명 남겨놨어요. 그 스님들이 백장, 어, 마저 토일 스님, 이런 스님들이. 그래서, 그때의 염불하고 기도하던 스님들은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순유억불 정책이 형성이 된 것이죠. 이래서 왕실에는 연등 행사가 없어지고요. 점점 점점 민간인들의 세시풍습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번뇌와 부지로 가득한 어리석고 어두운 무명의 세계를 부처님의 진리로 밝게 비추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 구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등불을 켜는 것은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소원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영원한 진리의 광명을 밝히겠다는 뜻이고 무명으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밝아지고 따뜻한 마음이 불빛처럼 퍼져나가서 온 세상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도록 하자 하는 뜻이 담겨있어요 연등의 풍속을 보면 고려 때는 초파일 수십 일전서부터 아이들이 종이를 잘라가지고 등간 등간 이 음, 당간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큰 장대 같은 데다가 매달아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서 거리를 다니면서 돈이나 쌀을 얻어서 쓰기도 해요. 그걸 혹이라 고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정월 음력 설날 전날 밤에 복조리 막 던지고 다니고 그 다음 날뭐 며칠 지나가지고 하루잖아요 그런 시기에 들고 다니면서 여기 달아주면 뭐 응? 어, 쌀도 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달고 뛰기도 하고 또이 호기의 풍속이 개승되어서 초파일 며칠 전부터 민가에서는 등간을 세우고 어, 옛날에는 절에 산게 아니라 민가 각 가정마다 했어요 그래서 어, 등간을 세우고 꼭대기에꿩꿩 깃털 뭐 옛날 유럽에 보면은 펜촉을 거기달껴서 퍼지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기대를 꽂아가지고 어, 각 집집마다 달기도 했어요. 집집마다 다는데 등을 몇 개를 달았을까요? 어, 다섯 식구인 집은 다섯 개 달고 여섯 식구인 집은 여섯 개 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뭐예요? 무명의 번뇌를 끊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는 뜻으로. 다 봤어요. 그 가지고 보고라고 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등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점점점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별의별 등이 다 나와요. 수박 등, 마늘 등, 연꽃 등, 또 이런 어떤 채과를 닮은 모양, 또 종, 부, 또 누각, 화분, 가마, 병, 항아리 등 이런 기물 모양을 닮은 등, 또 용, 봉황, 학, 잉어, 거북 자라 등의 동물 모양을 한등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격적으로 절에서 달기 상작 칠성 등 오행 등 일월 등 이런 천문 모양의 등또 수복 등 이거는 보기와라는 등또 태평하게 지내라 태평 등또 만세 등 남산 등또 상징적인 글자를 써가지고 뜻을 의미하는 문자 등 일반적으로 어, 등이다 하는 것은 종이를 바르기도 하고요. 혹은 붉고 푸른 헝겊을 천을 붙여서 그 위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어, 뭐 옛날 성현의 글이나 또는 인물, 동물 그림 이런 것을 그려서 만들기도 했어요. 또 연등놀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파일 저녁을 우리가 등석이라고 그래요. 초파일전날때 등을 다는 걸 등석이라고 해요. 등석을 하는데 이날은 전례에 따라 통행금지가 옛날에도 없었던 모양의 그날만큼은 그래서 바로 야간의 통행을 허락을 해서 서울 장안의 사람들은 산길을 올라가서 달아나온 등 구경을 하거나 등을 들고 돌아다니는 제등행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밤새도록 떠들썩하게 그치지 않기도 했고 또 연등놀이가 왕성한 시기에는 낙화회라 해가지고 일종의 불꽃놀이처럼 등간등간에 매달린 등줄 사이에다 숯, 사기, 파편 이런 거를 담은 주머니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터트리 우리 정월 대보름 행사 있지 않아요? 그것도 바로 옛날 초파일 행사에서 유래가 됐듯이 바로 그렇게 터트리고 불을 붙이고 돌았다라고 해요. 또한 뭐 초파일에 해했던 음, 우리의 남아 있는 습으로 보면 소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 아는 분 아실 거예요 초파일날 느릅덕 유엽병이라 그러죠 거의 다 볶은 콩, 삶은 미나리 등을 차려놓고 손님을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탄신일에 고기 반찬이 없는 소반 소밥을 청해서 줬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물장구놀이를 해 있는데. 아이들이 등간 아래에서 물통에 물을 담아 가지고 바가지를 꺾고 뒤집어 놓고 그 바가지를 두드리는 그런 어떤 놀이를 했다라고 하는데. 하여 우리는요. 어떠한 의식이든 행사이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나 진리의 핵심을 모른다면 음식을 뜨는 수자가 음식 맛을 모르고 카세트 테이프가 뜻을 모르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이독경이야.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남다니까 나도 달고 남가니까 나도 가고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자 불자로서 올바른 연등식, 올바른 연등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등의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럼 달마선관법 관심론에 있는 등에 대한 개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능이 차법 천명 교즉시 일등 연백천 등이라 이등 송명 종모 진고 허니 과거 유불명왈 연등의 형예시 아니라 능이 이러한 법으로 깨달음을 열어서 밝히면 하나의 등불이 백천 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 이와 같이. 등뿌리 부처님 진리의 법이 이어져 끝이 없게 되나니 과거에 부처님의 이름을 연등이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뜻이었느니라 라고 달마대사도 이야기를 했어요 합장들 하시고 후치중생 주견세간 한소요 지등매천의 교인이 개불고

세간의 등에 불을 밝히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다고 칭하고 있으니 어찌 잘못된 무리들이 아니라 할수 있는가? 어찌 이러한 세속의 등을 켠다고 이익이 있으리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치는 마땅히 옳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알아야 해요. 3, 40년 절에 다니면서도 자신과 가정이 편안하지 않다면 왜 편안하지 않은가? 그거 알아야 돼. 지금도 매때때마다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아직도 소원을 이룬다고 새벽마다 진원을일고 염불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아이가 왜 천재가 못 되는지, 바로 그것은 천재에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로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불자인들 역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건지, 그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불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019년 4월 초파일. 옛날에 여러분들, 마케도니아 왕이 필리포스 이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23살에 왕이 올랐어요. 아버지는 죽었고, 아버지에 의서 첫째 행위 왕위를 맡았는데, 신하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이어서 둘째 행이 왕위를 맡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이때 전사했을 때 바로 필리포스 2세도 테베라고 하는 큰 나라의 인질로 잡혀 가지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풀려나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결국.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가 23살. 나라가 피폐에 빠지고 다 무너져 가요. 왕이 되자마자 일리리아, 파이오니아, 또 트라키아라고 하는 세 나라에서 쳐들어와요. 이 나라를 뺏으려고. 그 상황에서 다시 내란이 일어나요. 아르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정의 불만을 품고 굉장히 강대국의 등에 얻고 내란을 일으켜요. 이때 필보스 이세는 자살을 해야 될지 나라를 끌고 가야 될지 고민에 빠져요. 그러다가 머리를 싸매가지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세 나라와 동맹을 맺어요. 내데이한 나라에 뺏기고 이한 나라에 뺏기고 이한 나라에 뺏기니 차라리 공주를 해서 나중에 여건이 잡히면 너희들한테 다줄 테니까 도와주라 하고 공주를 맺어 가지고 결국 내란을 일으킨 자를 쳐부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을 악물고 비밀리에 군대를 육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왔던 나라를 하나하나 거꾸로 뭐예요? 쳐부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흔 여섯 살 때. 암살을 당하는데 이때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쎘냐면 그 유명한 대제국의 페르시아에 바로 정벌군을 지원해 줄수 있는 역량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필리포스 2세 아들이 누구냐. 유럽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왕이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필리포스 2세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여건에 있으면서도 필리포스는 뭐예요? 자기 아들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개를 죽이면서 내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 알렉산더 왕이 13살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가서 내 아들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해서 왕궁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7년 동안을 아들을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세줄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아리스토텔레스에 다 해주면서 자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암살을 당하고 알렉산더가 왕이 됐어요. 이때에 알렉산더가 그 유럽의 대제국을 형성했던 가장 큰 힘이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7년 동안 배웠던 가르침이 기반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성공하기를 바라려면, 뭐요?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컴퓨터 계열의 누구지요? 누가 제일 나가요? 잘 나가요? 애플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자, 스티브 잡스는요 리드 컬리지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어 자기가 성공을 해서 무지무지한 돈을 기부를 했어 학교에다가 왜 기부를 했냐 그 리드 컬리지 시절에 뭘 배웠냐면 플라톤 또 호메로스 또 카프카에 이르는 인문 고전 독서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동양 고전인 서예까지 공부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연설할 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동양 인문 고전의 서예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 지금의 매킨토시와 아이팟 디자인 감각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성공하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뭐예요? 공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슴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을 훌륭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 무슨 공부? 고전 공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고전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 뭐해 전부? 도둑놈들이야. 우리가 접했고 만났는데 왜 이걸 배우질 않아? 모든 이치를 배워서 여러분 스스로와 주변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금년 2019년 4월 초파일 우리 불자님들 각자 내가 우리 절에다가 연등 달라고 하네. 각자 자기 근거를 두고 있는 소속된 사찰에서 연등등석을 해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모든 불자님들을 부처님 진리의 세계로 인도를 해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태우고, 정말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대자비의 실천을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백전백승, 특별법문, 연등의 유리와 등불 밝히는 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증검다리에 석율봉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깊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들이 기록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율봉스님의 s i d 불교교육대학.